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몇백만 개 이상의 파일이나 폴더를 다루고 계시는데 기본 윈도우 탐색기를 쓰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두 가지의 매력적인 탐색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둘 다 한국어를 지원하는 갓 프로그램이죠. 첫 번째는 데이빗 카펜터라는 분이 주축이 되어 제작을 한 에브리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태생부터 심상치 않은 게 개발자 당사자를 포함한 기여자 41명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8명이 모여서 만들어낸 프리웨어라는 점이죠. 제작에 참여한 인원수부터 심상치 않은데 소프트웨어는 더합니다. 영상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에브리띵의 공식 배포처인 보이드 툴 사이트로 이동되어 놀랍게도 한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사이트의 다운로드 탭을 보시면 9버전에서 10버전까지 에브리띵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설치 실행 파일인 64비트 휴대용 압축 파일을 선택했죠. 이후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되고 압축 파일이 저장될 것입니다. 압축을 푸시면 에브리띵이 보이게 되죠. 에브리띵을 실행해보면 맨 위에는 여러 탭이 있고 그 아래에는 검색창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밑으로는 1초에서 1분 만에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폴더와 파일을 사용자가 지정한 정렬 조건으로 나열하죠. 참고로 제 컴퓨터에는 폴더와 파일이 170만 개인데 이 모든 것을 불러오는 것에 1에서 4초 정도만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검색은 어떨까요? 특정 키워드, 예를 들면 시스템을 검색창에 타이핑하면 빠른 속도로 결과가 정렬되게 되죠. 이 엄청난 가벼움에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이유는 아마 이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PCRE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산표준 정규표현식으로 작동한다는 For Comfortable Regular Expression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파고들어서 알아보니 일단 성능 저하를 막아내는 어떤 기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파일 탐색기에 사용된 PCRE는 캠브리지 대학교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써있기도 합니다. 에브리띵은 사용자의 자발적 기부 외에는 비용이 없는 프리웨어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어요. 또한 지금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 사이트에 도움말과 별도의 연락 탭이 있는 것을 봐서는 기술 지원도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거기에 지속적인 신버전의 업데이트도 지원되고 있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언급은 없으나 그렇다고 안 된다는 언급도 없어서 이건 문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티바디 소프트웨어 위즈트리라는 프로그램이죠. 아래 영상 설명란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즈트리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곳을 보면 다운로드 인스톨러와 다운로드 포터블이 있는 것이 확인되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설치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오른쪽을 누르면 무설치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저는 오른쪽에 무설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압축을 풀고 파일을 확인했죠. 여러분도 다 내려받으셨으면 위즈트리를 실행시켜봐주세요. 이 탐색 소프트웨어도 에브리띵 못지않게 검색 속도가 빠른데 이걸 살짝 느리게 만드는 특별한 시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큰 용량을 차지하는 파일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트리맵 데이터 시각화가 적용된 것이죠. 사용자는 검색을 원하는 디스크를 선택 후 검색 버튼을 눌러서 탐색기에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의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 아래로 트리맵 그래프가 나열되게 되죠. 한눈에 봐도 가장 큰 파일이 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티바디 소프트웨어 위즈트리의 무료 버전은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 중이에요. 여기에 무료 버전 한정으로 프로그램 오른쪽 위에 기부 버튼이 있고 이게 가끔 벌벌 떨기도 합니다. 또한 무료 업데이트는 지원하나 기술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